안녕하세요. CQ&A의 오혜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원관의 문혜원 박사님을 모시고 잡포동물인 사무와 해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문혜원입니다. 박사님, 오늘 주제가 잡포동물이에요. 네. 잡포동물이라는 이름이 사실 조금 생소한데 이게 어떤 생물들인가요? 우선 잡포동물은 그 자세포라는 독을 가진 동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해면동물하고 같이 원시종인 동물에 속하는데 전 뇌가 없고 항문이 없어서 대신 입이 항문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포동물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파리 굉장히 친숙하시죠? 그리고 산호, 히드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박사님은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연구하세요? 저는 그 중에서 산호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특별히 산호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연구를 하기 전에 학부 동아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물 밖에서 숨을 쉬는 것보다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제가 어느 날은 물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뭘 연구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꽃처럼 예쁜 산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면 평생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도 재미가 있으신가요? 재밌죠. 일단 예쁘잖아요. 그렇다면 산호 연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전 산호 연구를 크게 분류 연구 그리고 생태 연구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분류 연구 같은 경우는 산호 종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지금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산호도 종마다 형태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 산호 특징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여주게 돼요. 그 자체가 의미 있기도 하지만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종을 발견하기 위해서 분류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산호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쉽게 말하면 산호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잡포동물 중에서 특이한 그런 동물들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직접 본 걸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고착성 해파리 종류가 있어요. 보통 고착성 해파리요? 네, 보통 해파리 하면 어떻게 다니죠? 보통 이렇게 물에 이렇게 떠다니는 종류 떠다니죠?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해파리 중에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해조류나 아니면 돌 같은 데 붙어 사는 그런 해파리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착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맞아요. 네. 예전에는 얘네들이 해파리에 속해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얘네가 해파리랑 전혀 다른 종류다라는 게 밝혀졌고, 포동물 중에 새로운 강이 생겨났어요. 저희가 산호, 히드라, 해파리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더 생겨났어요. 십자 해파리 종류라고. 더욱 재밌는 게 제가 이 생물을 남극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남극이요? 네. 십자 해파리를 남극에서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네, 빙하로 덮여 있는데 이 빙하 녹음물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칼칼칼 쏟아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과 바다가 만나는데 그 지역에 희한하게 생긴 생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제가 염분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염분이 거의 10퍼밀 정도? 보통 바다 염분이 35퍼밀이거든요. 네. 10퍼밀이면 거의 민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해파리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봤더니 심지어 시내 열수구 이제 수온이 거의 100도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서도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이런 염분이 굉장히 낮거나 뭐 온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는 애들이구나. 그 자체가 얼마나 강한 생명체인지.